민수 씨는 고등학교 때 산악부 소속이었다. 들어가자마자 흥에 겨워 비싼 등산화를 샀다. 20년 전에 10만원가량 있으니 꽤 비싼 등산화였다. 그런데 민수 씨는 조금 지나자 산악부가 싫어지기 시작했다. 누구의 잔소리를 듣기 싫어하는 민수 씨는 잔소리하는 선배들이 싫어진 거다. 그래서 탈퇴를 해버렸다. 그리고는 두 번 다시 등산 같은 건 안 할 거라고 다짐했다. 물건을 아끼지 않는 사람이라 민수 씨는 거의 새 것이나 다름없는 등산화를 친구에게 주기로 했다. 얌전하고 성실한 친구였다. 다행히도 사이즈는 딱 들어맞았다. 친구는 무척 기뻐하며 평생 잊지 않겠다고 거듭 고마워했다. 그러면서 워낙 비싼 신발이다 보니 차마 받을 생각은 못하고 그냥 빌려만 가겠다고 했다. 민수 씨는 잘 기억조차 못하고 있지만 다만 나한테는 이제 필요없는 신발이야. 네가 잘 신어주면 신발도 기뻐할 거야. 라고 말하며 스스로 멋있다고 한껏 으쓱거렸던 것만 기억이 난다. 친구는 그 후 대학에 가서도 취직하고 나서도 계속 등산을 했다고 한다. 고지식한 성격이라 매년 연합장을 보내왔고 거기에는 여름에는 어느 산을 간다느니 이번 겨울에는 어느 산을 오른다느니 꼼꼼하게 등산 이야기가 적혀 있었다. 하지만 어느 해부터인가 소식이 뚝 끊겼다. 연합장을 받기만 할 뿐 딱히 답장도 하지 않았던 데다 민수 씨도 결혼해서 가정을 꾸렸으니 그리 신경 쓰지 않았다. 그러나 소문으로 늦게서야 친구가 죽었다는 것을 알았다. 몹쓸 병이었다고 한다. 38살의 한창 나이였다. 깊은 우정이 있던 것도 아니고 민수 씨 입장에서는 그저 필요없는 신발을 준 것뿐이었다. 젊은 나이에 벌써 세상을 떠나다니 안타깝다는 생각 정도뿐이었다. 그리고 민수 씨는 천천히 그 일을 잊어갔다. 그런데 작년 연말경 고향집에서 헛간을 수리한다고 도와달라고 연락이 왔다. 민수 씨는 귀찮으면서도 일손을 도우려 고향에 내려갔다. 그런데 그 헛간에서 그 등산화가 있는 것이다. 신을 대로 신어서 검게 윤이 나는 그 등산화가 집 헛간에 들어있던 것이다. 민수 씨는 소스라치 놀라 황급히 가족들에게 물어봤다. 아, 그거? 귀신처럼 초췌한 사람이 돌려주러 왔더라? 계속 빌려서서 미안하다면서. 민수 씨는 등골이 오싹해져서 다시 물었다. 그게 언제 이야기야? 작년일걸? 확실히. 그렇다면 친구가 죽은 다음 아닌가? 진짜 유령이 왔다 간 건가? 뭐 실제로는 착각한 거고 친구가 죽기 전에 갚으러 찾아왔던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민수 씨는 혹시나 친구가 죽은 뒤 갚으러 온 게 아닐까 하고 생각한다. 하지만 어차피 확인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렇지만 살아서 왔든 죽어서 왔든 정말 쓸데없이 성실한 놈이야. 그런 낡아빠진 등산화를 이제 와서 갚으면 어쩌겠다는 건지. 하지만 녀석은 녀석대로 계속 빌려 쓴다고 생각하며 고마움을 느끼고 있던 거겠지. 요즘 세상에 그렇게 고지식한 놈이 어디 버틸 수나 있었겠냐? 나처럼 적당히 능글스러운 놈이나 버티지. 민수 씨는 그렇게 혼자 이야기하며 씁쓸한 듯 웃었다.